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더불어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오늘 총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잇따라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은 이후로 오히려 목표 주가가 잇따라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8개 증권사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현대차 증권 쪽에서는 네이버의 목표 주가 현재 60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2분기 마진의 개선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는데 특히나 기존의 광고 부분에 고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고요. 하반기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커머스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대한통운과의 협업으로 앞으로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모더나 측에서 한국 정부에게 생산 문제가 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악재성 이슈로 좀 보여지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분식 회계 이슈가 있었죠. 행정법원의 전문 심리위원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에피스의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이러한 악재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이 3분기부터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가 여러 가지 좀 혼재한 상황 속에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72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70% 이상 웃도는 성과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디지털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디지털 쪽에서 31% 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비계열 대행의 물량 증가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인 카카오 VX가 1,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설립 이후에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카카오 VX가 IPO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가 현재 6,000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가치가 1년 새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쪽과 디지털의 결합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디지털 골프 플랫폼이 한국형 핀트니스 플랫폼 등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